다음은요, 먹는 통증 완화제인데요. 먹는 통증 완화제는 그 일반적으로 쓰는 제재가 NSAID를 씁니다. 소염해열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에는 그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보다는 이렇게 이부프로펜 같은 NSAID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일반 그 국소부위의 통증에는 먹는 제재보다는 이렇게 바르거나 붙이는 제재를 선택하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소부위의 통증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제재를 쓰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증 부위가 워낙에 넓고 통증이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붙이는 걸로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드시는 제재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함량만 좀 사용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부프로펜의 경우에는요. 200ml짜리 이부프로펜은 소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400ml짜리 이부프로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400ml에서 800ml를 하루 3번까지 쓰실 수가 있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800ml 정도 쓰시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단, 약 이 해열 소염 진통제는 3200ml, 이부프로펜은 3200ml 이하로 쓰셔야 돼요. 두 알씩 하루 네 번 이상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과 신장에, 위장에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30kg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파스를 쓸 수 없어서 어디가 아프면 먹는 제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용량이 25ml, 부루펜의 경우에 25ml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덱시부루펜이죠. EGN6 프로라든지 또는 맥시부펜이라든지 이러한 제재인데요. 해열 소염 진통 효과가 좋고 지속 시간이 길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의사항은 이부프로펜과 거의 동일한데요. 300ml짜리를 하루 4알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1200ml 이하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 맥시부펜 시럽이라든지 이런 덱시부프로펜 시럽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25ml 이하, 30kg는 25ml 이하로 쓰셔야 됩니다. 자, 나프록센은 관절 부위가 있을 때 가장 좀 많이 쓰고요. 이거는 통풍이라든지 편두통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제가 사실 그 먹는 제재로는 나프록센을 가장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나프록센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환 그 증상들이, 부작용들이 있지만 지속시간이 12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통풍이라든지 편두통에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 완화 효과가 좀 강하다는 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 제재예요. 초에 500ml면 보통 250ml짜리 두 알이거든요. 두 알을 아침 저녁으로 먹거나 또는 250ml짜리 하나씩 아침 저녁으로, 이런 페인 엔젤, 뭐 센 이런 거예요. 세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되고요. 역시 1250ml 이하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먹는 용량을 반드시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만큼까지 많이 안 먹고요. 통풍이라든지 편두통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3알도 먹어요. 750ml. 처음에 3알 딱 먹고 다음에 뭐 250ml나 500ml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그 1일 최고 함량을 반드시 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타미노펜은 뭐 그냥 넣습니다. 많이는 쓰지 않는데요. 아스타미노펜은 사실 단일 제재보다는 이렇게 근육이완제, 클로족사존하고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근육이완제랑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진통효과가 있고 소염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많이 쓰진 않고요. 근육이 많이 뭉친 경우에는 클로족사존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그 근육이완제 포함되어 있는 제재를 같이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제제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한약제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제재들이 있어요. 지난 감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약제제를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쓰는 한약제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가지 종류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흔하게 쓰는 제재는 자격감초탕이라는 제재인데, 자격하고 감초 두 가지만 들어있어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경련이 일어났을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제재예요. 그래서 복통뿐만이 아니라 관절이라든지 근육 등에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리지 않은 근육이완제, 천연근육이완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하실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귀수산이라는 제재는 어디 부딪혔을 때 쓰시면 도움이 많이 줍니다. 어열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열이
열이 생긴 경우에 쓰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이 부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멍이 좀 빨리 빠지거든요. 수술 이후에 이렇게 그 멍기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귀수산 사용하시면 멍기가 좀 잘 빠져요. 소경화를 탕이라는 제재는요, 주로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급성 관절염 이럴 때 많이 쓰는데,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줘가지고 그 노폐물을 잘 배설시켜주고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제재입니다. 그래서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는 소경화를 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즉 뮤스에난이라고 하는 제재는 이거 한풍제약 상품명인데요, 어디 갑자기 담이 욱 들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통증 심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이 담을 풀어주는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를 돌려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서 담을 풀어주는 효과도 강하기 때문에 붙이는 파스를 쓰시면서 경구투약약을 같이 하는데 소염진통제는 쓰기 싫다 이러시는 경우에 사용해 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게, 이런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실 때는 약사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어디가 자주 아파요. 그리고 관절도 자꾸 안 좋아요. 이럴 때 꾸준히 드시면 좋은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한약제제로 양혈장근 건부환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관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성분들로 가득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혀를 보충해 준다든지 이렇게 몸을 좀 보호해 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약해져서, 근골격이 약해져서 문제가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긴다든지 운동을 조금만 했는데 통증이 금방 생겨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드심으로 인해서 근골격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천연 한방제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꾸준하게 드시는 제제가 좀 필요하시다면 약사님과 상의해서 이러한 제제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양혈장근 건보환의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쓰지는 않고요. 근골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만 쓰는데, 근골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드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쓰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함량 콘드로이친 제제. 요게 이제 요런 제제들은 또 약국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더스 제약의 콘티 600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제는 콘드로이친이 600ml가 들어가 있어요. 콘드로이친 600ml 이상 복용하게 되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주면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잦은 관절염이 있다거나 또는 근육질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콘드로이친 고함량 제제, 여기 안에는 비타민 B군도 같이 들어있고요. 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근육 쪽에 또는 연골이나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이 제제가 아니더라도 고함량 제제를 쓰셔야 됩니다. 600ml 이상 들어있는 고함량 제제를 선택해서 쓰시면 관절 통증이라든지 치료에도, 그리고 증상을 나중에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드로이친 제제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작용 사례가 그 크게 나와 있잖아요. 일반 뭐 위장관계 부작용이 약간 있다고는 돼 있지만 뭐 아주 약하신 경우에만 그렇고, 제가 먹어봤을 때 특별히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절 부위에 사용하는 파스라고 해서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다면 너무 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면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약물은 적당히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이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뭐 통증에만 쓰는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일반 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플 때 셀프 메디케이션을 해야 된다면 이러한 제재들 지식들을 가지시고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과 충분히 상담하신 이후에 사용하신다면 건강한 또 이런 생활들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도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